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석화가 많이 꽂혔어요. 그리고 오늘 꽃 주문하시면 하요일 꽃 발송해 드립니다. 2023년 8월 12일 토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오전에 주문하신 분들, 어제 오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추가 박스찾기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화요일까지 꼭 화요일날 꼭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요. 월요일 저녁까지 주문하신 분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꼭 추가 박스찾기 해드리겠습니다. 석화입니다. 석화 이렇게 생겼는데 다 지금 현재 꽃은 다 달리고 있습니다. 석화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모두 비슷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석화입니다. 석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모두 다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꽃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석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화꽃은 약간 핑크색 통꽃인 것 같습니다. 빨간색 핑크색 통꽃인 것 같습니다. 석화 23,000원 정도 하는데 17,000원이랍니다. 석화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화 지금 아마 내일 정도는 아마 꽃이 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공작이랍니다. 홍공작입니다. 홍공작 14,000원이랍니다. 홍공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목대로 접어져 있습니다. 홍공작 14,000원입니다. 이렇게 점이 없으면 올동 안 되는 식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름표에 점이 있으면 올동되는 화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피라밋 6,000원이랍니다. 골드피라밋 꽃은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염없이 많이 피는 골드피라밋이랍니다. 그리고 전국도지 올동 가능하고요. 꽃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꽃이 얘들은 키가 그래도 큰 편입니다. 그래서 5월달 정도나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6월달 정도나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면 꽃을 굉장히 층층이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입은 솔잎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서 다 꽃이 핀답니다. 정말 꽃을 많이 피는 다순이입니다. 노란 꽃을 피워주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골드 피라밋 지금 얘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골드 피라밋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찔레입니다. 찔레는 여러 색상으로 지금 입고되었는데요. 찔레는 제가 선택을 하신다고 해도 잘 못 골라 드릴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색으로 입고되어 있습니다. 찔레도 그냥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찔레 장미 4,000원이랍니다. 이게 한 6,000원 정도 가는 아인데요. 찔레 장미 지금 4,000원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찔레 장미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나비수국이랍니다. 얘들 나비수국 한번 꽃님들 보시겠어요? 정말로 새순이 겹가지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나비수국 마당 정원에서 서리 내릴 때까지는 꽃 너무 많이 나비꽃 많이 핍니다. 그런데 추워지면 안됩니다. 그래서 베란다 정원에서는 1년 내내 나비수국 꽃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답니다. 나비수국 꽃 정말로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꽃 진짜 끊임없이 보여주라.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에서 정말로 새순이 많이 나기 때문에 새순에서는 대부분 다 꽃을 올려준답니다. 나비수국 10,000원이랍니다. 지금 얘네들 잎 다 나갔고 저기 하게 되면 15,000원 이상 갈 아이들을 합니다. 티프노스입니다. 티프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프노스 2만원 정도 한데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사프란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황금 사프란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올동됩니다. 그리고
울동됩니다. 코스모스 울동됩니다. 코스모스 이렇게 이름표에 점이 있으면 울동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동됩니다. 그리고 벵갈이랍니다. 벵갈 수영 정말 예쁩니다. 벵갈 아주 예쁩니다. 우리 꽃님 한 분이 받으시고 뿌리는 없네요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만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28,000원이랍니다. 벵갈을 그리고 아이스댄스 하나에 9,000원씩 했는데요. 거의 그 아이들보다는 숯은 작습니다. 그런데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집피식물로 심으실 분들 보시면 이렇게들 해서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들 해서 3개에 10,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피식물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황금 얘들 지금 이렇게 생겼지만 마당종을 해서 크게 되면 황금색으로 바뀌고요. 가을에는 얘들 단풍이 물들어서 오렌지로 물들고 꽃은 핑크색 꽃이 핀답니다. 지피식물로 아주 좋습니다. 두 개에 오늘 10,000원입니다. 많은 물량은 없습니다. 문이 아주 가도 얘들도 8,000원씩 했던 아이들이랍니다. 두 개에 10,000원이랍니다. 문이 아주가 얘도 물량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라아주가는 아주 튼실합니다. 보라아주가 한 개에 4,000원이랍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어가는 천국의 계단이랍니다. 이름도 어째 이렇게 예쁠까요? 천국의 계단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보울스타수국 밥 아주 좋습니다. 보울스타수국 밥 좋습니다. 얘들 거의 3만 원 가까운 아이들이랍니다. 18,000원이랍니다. 옐로우 부전이랍니다. 옐로우 부전.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지리홍 이렇게 입이 됐어요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리홍 8,000원이랍니다. 토텀이랍니다. 토텀. 토텀 이렇게 됐는데요. 29,000원이랍니다. 토텀 하얀 분에 심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크로산드리아. 크로산드리아 얘도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체리 세이지 얘 붕크입니다. 체리 세이지. 체리 세이지 올해 꼭 많이들 죽으셨죠? 꼭 체리 세이지 예쁜 안전 모근등이 큽니다. 10,000원이랍니다. 필레아 페페 아주 수영 예쁩니다. 28,000원이랍니다. 필레아 페페 28,000원이랍니다. 다이아 금전수, 다이아 금전수입니다. 다이아 금전수. 이렇게 지금 저희 야산에 사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장님이 사과를 새가 쪼아먹기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내서 새를 쫓는 방법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이아 금연수 2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부티, 플로리다 부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플로리다 부티. 17,000원이랍니다. 파이퍼입니다. 파이퍼는 위로 이렇게 실버 느낌이 나면서 입은 이렇게 실버 느낌이 납니다. 위로 올라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파이퍼 19,000원이랍니다. 파이퍼 19,000원이랍니다. 멀티칼라입니다. 12,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입니다. 아메리칸 블루 12,000원이랍니다. 아메리칸 블루 꽃 하염없이 피었다가 또 꽃이 지는 아메리칸 블루 아주 건강합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앙무입니다. 앙무. 앙무 23,000원이랍니다. 메어리입니다. 메어리는 구근 식물입니다. 메어리 5,000원이랍니다. 아글레 오네마 9,000원이랍니다. 아글레 오네마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힘의 몬스테리아. 아우, 예뻐요. 힘의 몬스테리아입니다. 7,000원이랍니다. 무늬꽃댕강. 얘들. 무늬꽃댕강 5,000원씩이랍니다. 무늬꽃댕강. 오, 얘 굉장히 오늘 저렴한 입고되었습니다. 파노라마 수국이랍니다. 파노라마 수국. 예, 파노라마 수국 3만 원 정도 했는데 오늘 16,000원이랍니다. 파노라마 수국 봄에 이 아이들 3만 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16,000원이랍니다. 얼똥은 매우 매우 잘 된답니다. 파노라마 수국 얘들 얼똥 매우 매우 잘 되는 파노라마 수국입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박 페페입니다. 수박 페페. 수박 페페 13,000원이랍니다. 수박 페페. 아유, 분이 큽니다.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꽃기린 2,000원이랍니다. 꽃이 한번 지고 다시 피는 꽃기린 2,000원. 고려무늬 담쟁이 3,000원이랍니다. 하이트핑크 셀릭스입니다. 하이트핑크 셀릭스 얘들 10,000원씩이랍니다. 하이트핑크 셀릭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벨가모 3개에 오늘 10,000원이랍니다. 핑크 벨가모 옆으로 가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랍니다. 핑크 벨가못이랍니다. 키는 1m70 정도 되고요. 꽃도 아주 예쁩니다. 핑크 벨가못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솔잎도라지도 오늘은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솔잎도라지 꽃 이렇게 꽃이 피는 초점이 안 잡혀지는데요. 이렇게 꽃이 피는 솔잎도라지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솔잎도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솔잎도라지 매력 계속 꽃이 계속 늦가을까지 핀다는 것이랍니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솔잎 물토란입니다. 물토란 올동대입니다. 물토란 6,000원이랍니다. 물토란 그리고 달개비입니다. 달개비 15,000원입니다. 달개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향기 있는 덩솔목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꽃들 필라가고 있고 향기 있습니다. 향기 있는 덩솔목 15,000원입니다. 엘로우피쉬 1년 내내 꽃을 보신 분들도 있다고들 합니다. 꽃이 굉장히 많이 핀답니다. 물고기 모양 꽃 4,000원이랍니다. 아펠란트라 꽃이 지금 이렇게 피는데요. 또 여기서 옆에서 꽃이 나온답니다. 아펠란트라 이렇게 목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크로산드리아입니다. 예뻐요. 크로산드리아 애목대로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2번 노즈마리 15,000원이랍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수형 잡아져 있는 2번 노즈마리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 18,000원이랍니다. 히비키입니다. 히비키 정말로 오래가는 꽃이죠. 예. 히비키 진짤로 오래가는 히비키 5개 입고되었습니다. 히비키 17,000원이랍니다. 싹소롬이랍니다. 싹소롬 4,000원입니다. 싹소롬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만에 조만간에 꽃 올라올 겁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데이핑크 갈란디움. 아우 예뻐요. 그냥이 예쁘단 소리가 막 나와요. 얘만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데칼란디움이랍니다. 데칼란디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데칼란디움 28,000원이랍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3개. 올해 얘들 다 개화되었습니다. 옆에서 또 새로운 가족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 털고 심지 말고 그대로 심으시면 옆에서 새 가족들 많이 나옵니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애목대염자입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치솔송 8,000원이랍니다. 마지나타입니다. 2만 원이랍니다. 마지나타. 그리고 정말 6년생 아임껍지손이 5,000원, 봐보세요. 인삼뿌리 같아요, 얘들. 35,000원이랍니다. 6년생 아임컵 지손이입니다. 얘는 이름표가 어디 갔니? 카모플라주
카모플라즈입니다. 12,000원이랍니다. 카모플라즈 또 신형 나오고 있네요. 12,000원이랍니다.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렇게 잡은 얘들 올리브 가격표가 없네요. 25,000원이랍니다. 올리브 얘들 정말 물가 비쌉니다. 25,000원이랍니다. 한 7만 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칼란디움이랍니다. 1번 칼란디움, 2번 칼란디움, 3번 칼란디움, 4번 칼란디움, 5번 칼란디움 각각만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바닐라 에목대수국 2024년 4월 발송이 됩니다. 색이 54,000원이랍니다. 에목대입니다. 크림색으로 화이트로 피었다가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변해간답니다. 약 30도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잡아서 수영 지금 현재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꽃님들한테 이렇게 방실방실 위에서 이렇게 꽃 이렇게 키우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랍니다. 54,000원이랍니다. 내년 4월 발송합니다. 프밀라 팜파스그라스 난쟁이 미니 예약받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발송해 드립니다. 지금 프밀라 팜파스그라스랍니다. 프밀라 팜파스그라스 10,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올해 발송해 주세요 하는 분에 한해서도 발송해 드리기도 합니다. 프밀라 팜파스그라스는 지금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인데요. 난쟁이 미니란 말이 딱 맞습니다. 여기 제다큰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니 가정집 정원에서는 정말로 어울리는 팜파스그라스입니다. 올해 하나 두개 정도 이렇게 개화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개할 아이들이랍니다. 푸밀라 팜파스그라스는 난쟁이입니다. 미니 내년 4월에 발송 원하신 분에 한해서는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발송해드린대. 올해는 저희들 이 아이들 1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발송해드리게 되면 플러스 올해 저희가 이렇게 보내드리게 되면 얘들은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하신 우리 꽃님들만 올해 구매하신 올해 배송해드리고요. 그러지 않으시면 내년 봄에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마당 정원에서 더 튼튼하니 키울 수 있어요 하신 분들은 오래 가져가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 두개 꽃대 현재 올라온 아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포밀라 팜파스그라스 지금 현재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예약도 1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3만 5천 원씩 팔았던 예, 개아주들이랍니다. 미리 심으신 분들은 올해 이렇게 개 한두 개쪽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도 미니인데요. 푸밀라보다는 더 키가 큽니다. 키가 크고요. 꽃님들 올해 이 아이들도 지금 현재도 35,000원, 내년에 예약하신 분도 35,000원이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의 정원에 멋스럽게 꾸미시고 싶으신 우리 꽃님들이 팜파스그라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밀라 지금 현재 얘들은 하나 두 개씩 올라와 있지만 내년 되면 어느 정도로 많이 올라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꽃님들이 심으시면 이렇게 풍성하니 이렇게 꽃대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얘들 제 허리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다 피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또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피식물입니다. 무늬아주가 이렇게 지피식물 저희도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또 푸밀라 심어 놓고요. 또 이렇게 골드아주가를 심어 놓았고요. 그 옆으로는 또 푸밀라를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더큰 팜파스그라스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안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